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이제 병력 모아가지고 대규모 전투 한번 치러야죠. 어, 그래야 돼. 치를 때가 됐다. 나와, 나와, 나와. 아, 풀어줘. 이런 건 풀어줘야지. 영향력 얻어야지. 그리고 석궁병 다 먹고. 기병. 뭐 500만원짜리 컴퓨터를 세팅을 하셔도 렉이 걸려야 할 때는 렉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한, 그러니까 최상급 본체 하나 맞추는데 대략 한 300? 400? 뭐 그래픽카드 선택하기에 따라 CPU 선택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최상급이라고 보면 한 300만원이고 본체값만. 근데 이제 중상급으로 보면 저도 본체가 지금 200? 200 언저리 되나? 200 안될걸요 저도 이거? 예전에 뭐 참 2-3년 되긴 했는데 저도 그냥 중급보다는 조금 더 좋게 만든 세팅을 한 거라서 이거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플레이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블 게임이 워낙 이제 어떤 시점이나 그런 데서 젠되고 이럴 때 끊기는 거는 게임상의 이제 궤적화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솔직히 막 최고 사양으로도 해서 돌리고 싶다 하시면 진짜 본체 값에다가만 한 300만원 투자하시고, 그래픽카드에다가 한150 투자하셔야 될걸요? 100에서 150 그래픽카드에다만. 지금 내 그래픽카드, 근데 요즘 그래픽카드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 뭐야, 예전에 제가, 제가 맞출 당시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한 40만원, 50만원 선이었거든요? 제 그래픽카드가. 근데 지금은 동급 대비 가격이 80에서 90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달전 얘기인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때문에 어떻게 더 올랐나 말았나 모르겠네. 요즘 웬만해선 게임 최고 못 돌려요. 그래픽카드에다 한 200만원씩, 그래픽카드 하나에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다시는 거 아니면, 수능식으로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최고급 돌리는 거. 옛날에, 약간 이제 그래픽 쪽에 있어서, 사양의 이제 기준이 됐던 게임이 있죠. 크라이시스라고, FPS 게임. 크라이시스 되게 재밌게 했네. 마블 그냥 중업 게임들 한 중업급으로만 돌린다 생각하고 하시면 그냥 뭐 모니터랑 주변기 포함해서 그냥 다 합쳐서 한 200만원 선에서 컴퓨터 맞추시면은 나쁘지 않게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저 군단급 저거를 어떻게 잡냐? 나도 이 정도면은 약하지 않거든요, 내 병력이.
방법이 없네. 내가 한 800달이면 언뜻 비슷하긴 할 텐데. 아,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내가 지금 보병 비율이 되게 낮아서 문제네. 어떻게 하지? 두 자리는 비워놓고. 아, 맞죠. 쟤네들이 워낙 세기도 하고, 와세라이가 워낙 잘 싸우기도 하고, 얘네들이 또. 클랜을 하나 영입하려면, 영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베니아 먹었으니까 일단은 한 클랜을 확보했다고 보는 거고, 추발준무랑 후튼풀크까지 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아, 슈발줌루 하다가 또 지금 어그로 무조건 끌리거든요. 아, 어쩌지? 아, 이거 어그로를 끌었다가 도시 앞까지 데리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안 오면 공성 들어가고, 오면은 끌고, 도스트론까지 끌고 가보죠, 한번. 근데 클랜이 생기면, 얘네 클랜들이, 지들끼리 군단 만들어서 지들끼리 내 것까지 땡겨가가지고, 오히려, 군단, 통합군단 플레이가 어려워집니다. 조심. 자, 가죠, 가죠. 끌고 가죠, 이거. 호스트론까지 와야 된다. 최단거리로 가야 돼, 최단거리로. 저리,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끔. 와, 씨. 아, 식량 떨어졌다고 지금 백하는 거 봐. 아, 씨. 아, 와야지. 요걸 안 건너네. 아, 씨. 머리가 좋은 거야, 뭐야. 능지가 딸리죠? 의술? 아, 의술을 찍어야 된다. 아, 와야지. 어디가? 진짜 까다롭다. 그쵸, 워밴드 때는 애초에 사기급 영웅들이 한 4마리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의 뭐 사기급의 영웅들을 주는 게 아니라서, 배널로드는. 공랑자용, 너무 양산형이 됐어. 향신료 상인, 하라. 얘 데려올만 하죠? 얘 행정관으로 두면 나쁘지 않을 듯. 어차피 지금 문화권이 아세라이면 후슴풀크 먹으면 후슴풀크에다가 딱 행정관 앉히면 되겠는데? 아, 얘도. 어디 가니? 두카? 두카가 어디야? 여기? 일단은 비슷한데 피로도가 라베니아도 지금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라베니아 도시관리 해줬죠? 아마 기억에? 보스트룸 일단 보스트룸? 또저 이거 뭐지? 상단이 한니파로 붙었죠 지금?
바로 이겨버리고 뭐 40마리가 뭐 와서 어쩌겠다는 거야. 한 100, 200마리씩 와야지 합격을 할 거면. 메인캐 추가된 거라. 1.6 와서 메인캐 추가된 거. 딱히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네요. 용기 빨가지고 지금 해봤자 추가될 컨텐츠는 그 깃발 가지고 내가 왕국 세우는 거는 이스티아나 루트든 아르자고스 루트든 간에 똑같은 거고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그럼 깃발을 이제 넘겨줬을 때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게 이제 이야기가 생기는데, 깃발을 넘겨줬을 때는 지금 음목회는 원래 이제 이전 버전에서도 있던 거고, 그 이후로 음목회 하고 나면 이제 다구리가 들어오죠. 다구리 들어오고 나서 거기까지는 일단 구현돼 있던 거고, 이전 버전에서도 그 이후로 뭐가 됐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지금 음목회를 진행 중이어가지고. 음목회도 뭐 대단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별거 없죠. 돌아가고. 나 식량 없어, 잠깐만. 우리 애들 식량을 지금 많이 먹죠? 이건 또 뭐야? 아직 남았어? 또 있어? 많이 도는구만. 간다, 차징. 바로 도망치는. 이거 은근히 귀찮아졌네요, 이거 음목회가. 원래는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내 도시를 향해서 오진 않았거든요. 아르자고스 쪽 거라서 또 다른 건가? 너무 이렇게 대놓고 내 영토로 이렇게 몰려오지는 않았었는데, 뭐가 좀 달라진 듯? 해봤자 상단이랑 은신처, 뭐야. 해봤자 은신처 습격이랑 상단 습격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르자고스 루트를 탔을 때고, 이거는 지금 이스티아나 루트를 탄 거잖아요. 플래그를 넘겨주고 신제국을 건설하는, 신제국을 해서 뭐, 세계의 제국 중에 하나 선택해서 플래그 넘겨주고, 그 제국 밀어주는 그건데, 이제 회방 음모를 이제 아르자고스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아르자고스 루트라서 좀 이렇게 퀘스트가 다른 건지, 버전이 업돼가지고 퀘스트가 좀 변경이 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네. 아, 얘네들 데리고 가. 쓸모가 없는데, 얘네들. 걔 무쓸모거든요, 이거. 그냥 죽어. 그냥 샌드트룹 귀찮다. 이걸 하나가 죽어버리네.
찍으면 피아노 챔피언이 맞는데 지금 그거 못 찍었죠, 그거. 뭐였지? 어디였더라? 쟤를 전환시키는 거 지도력이었나? 이거. 베테랑의 경위가 아직 안 찍어서 도적을 정규병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직 못 찍어서 지금 데리고 있어봤자. 언제 또 여기를. 이건 안 되죠? 200다리? 이건 바로 공격. 맵 개좋아. 궁기병이 있어? Foot race soldiers! Forward! Bowman! Move! Stand! Bowman! Infantry! Move! Cavalry! Move! Whoa! Horse archers! 기병 너무 많아. 잠깐만. 땅이 안 보여. Forward! Archer move! Infantry move! 얘들 안 달려오나요? 아, 저기서 진영 짜고 있네. 아, 여기 지형이 너무 좋은데. 여기 무조건 그냥 쌈싸 먹는 자리인데, 저기. 여기까지 근데 나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야야. 궁기병이 문제네. 자꾸 견제 들어와가지고. 궁기병 일로 와봐. 안 되겠다. 다음 전투를 생각해서 무리하지는 말고, 데리고 와야겠네, 쟤네들. 또 나한테만 화살 쏘지, 또. 궁기병 숫자가 되게 많이 줄었네. 이렇게까지 줄었는지는 몰랐네. 좀 싸봐, 잘 좀. 기병 뭔 말이 없으니까 내가 좀 잘라주면 될것 같은데? 아, 말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 저기요? 너무 빠르시다. 오는 듯? 아, 아닌가? 잠깐만.
온다. 빼야겠다. 이거 뭐야? 아, 저기 걸려서 못 오고 있었구먼. 빨리 통과시켜줘, 통과시켜줘. 드디어 오네, 드디어. 드디어 오네. 야, 근데 여기 위치 너무 좋다. 그죠? 쟤네들 한 번에 불러오기에는 제 공기병 화력이 조금 딸립니다. 공기병 조금 약, 50까지는, 50, 60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 지금 40몇 마리밖에 없었죠?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는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 궁병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근데 200짜리는 이렇게 쉬운데 아까 1200짜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어? 아 뭐야, 뭔데 자꾸 하나 잘려? 어디 또 누구야? 너요? 영웅이 하나 있으시네. 풀어주고 얘들 티어 다 올려주고. 두 자리가 남네. 맘루크 중기병 이런 애들 먹고 기병 쪽은 일단 다 챙겨 먹을게요. 아,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 버릴까? 맘루크 정보병이면 공병 올라가는 애들이구나. 와, 아이템 버리는 건 경험치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달달합니다. 자, 여기 데이브. 이러면 라베니아 지켰고, 쟤네들 정예 병력 또 200 더 갈았고. 그래도 아직 제대로 된 군단 한번 자르긴 해야 되거든요. 아세라이 또 나랑만 전투 중인가? 아까 서브랑도 싸우고 있었죠, 아마? 아직도 서브랑 싸우고 있네. 그럼 서브랑 어떻게 됐나? 가론트로까지는 치고 올라갔네요.
그럼 내가 여기 괴롭혀 줘야 된다는 얘긴데? 서부가 안 밀리려면? 아, 서부가 왜 나한테 평화협정 맺자, 불가침조약 맺자고 하는지 알겠다. 동이란 적이 있었구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 그랬듯이 친구가 됐죠, 서부랑. 이때 바로 뭐야? 휘발유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 싸우는 건 좋아. 그래. 아세요, 얘들아? 잠시만.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 집 앞에서 싸우자. 엄마 불러오게. 집 앞으로 와, 씨. 나 부모님 불러올 거야. 이번엔 식량 부족하지? 이랬는데 바로 라베니아? 여호바야. 라베니아에서 수성전. 나쁘지 않지. 들어와. 이러면 나쁘지 않죠? 라베니아에서 수성전? 꿀잼이겠다, 이거. 꼭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수성전 좀 해보자. 나 수성전 좀 해보고 싶어. 진짜 이 게임 수성전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거든요. 얘는 술책이 좀 딸리고 능지도 딸리네. 능지 좀 띄워주고. 찍어줘야 할까? 거래는 필요 없고 관리? 관리는 충분한 것 같고 전술도 충분하고 포함을 올려라. 아, 들어와. 궁성 수성전 빨리 궁성 들어와. 수성전 한번 합시다 이거. 거의 게임 초반 아니고선 수성전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나마 한두 번이라도. 들어와야지. 공성추 됐고, 공성탑까지 들어. 공성탑 하나 더. 그러다 식량 없다고 나갈 필인데. 아, 투석기 만들고 있네. 아. 맞네. 수성전 하려면 화살을 끼워야죠. 롱글레이브라. 롱글레이브. 방패 대신 롱글을 끼죠. 공격에 특화시키자. 제발 투석질을 그만하고 저러다가 식량 떨어져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거 그냥 공성 들어와야 돼. 아, 3212.